그만 할까? 괜찮은데? 이 정도. 국민법은 경희대랑 외대 사이에 있는 학생들한테 유명한 김밥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참치랑 매운 참치를 구매했고. 오, 오. 크네. 일반 김밥보다는 확실히 커. 그렇네. 확실히 커. 아, 이제 매운 참치? 고추 빨갛네. 아, 고추참치가 들어있는 건가? 잠깐만. 촉촉참치 스타일이네. 촉참. 촉참. 일명 촉참이라고 하지. 여기에 그 또 특이점이 하나 있었죠? 바로 요놈이죠? 이게 이거를 간장에 청양고추를 절여놓은 것 같은데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 이렇게 딱 올려서 하나에 하나씩 딱 올려 먹으라고 했어요. 저희는 참치김밥 그리고 참치 누룩김밥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공김밥은 근데 엄청 유명한 데라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고대 쪽에 있어요. 일단 와. 근데 얘는 좀 짧고 뚱뚱해. 짧고 뚱뚱해. 와. 뽀얀 와. 친구 나왔어요. 와. 은두님 팔뚝보다 두꺼운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팔뚝보다 두껍다. 와. 주먹 이 두께가. 그렇네. 여기는 그리고 마요네즈를 따로 챙겨주더라고요. 여기는 참치가 뻑뻑하대요. 좀 뻑뻑해서 이공김밥은 찍먹 스타일의 참치김밥이다. 참치 두 개. 네. 참치 두 개. 네. 만나자. 전 매소하게 여긴 참치김밥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여기는 그냥 지금까지 본 곳 중에서는 생각보다 평범한 비주얼. 이거 제일 조그만 기본처럼 생긴 게 수화당 성신여대 거고요. 이 두 개가 물고기 김밥. 여기 주먹 두 개가 거기 어디야? 이공김밥. 고대 이공김밥. 아, 이건 진짜 주먹이야. 유난히 크. 유난히 크네. 진짜 난리 났어. 아, 크다. 이렇게 올려서 먹는 거래. 아,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오. 매운 어묵이 들어간 참치김밥이야. 여기가 원래 그 매운 어묵 김밥이 되게 유명하대요. 그거 일단 매운 김밥은 내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하나도 안 먹는데? 그리고 나는 약간 햄 향이 되게 강한 것 같아. 얘는 밥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입에서 밥이 일단 많이 느껴지네. 와, 참치 진짜 짱 많이 들어있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 와. 진짜 와. 와, 미쳤다. 얘가 버거워서 터졌어. 이게 진짜 김밥 참치다. 참치 김밥이 아니고. 근데 딱 봐도 참치에 마요네즈가 없어. 그니까 너무 뻑뻑해 보여. 찍먹이야 이거. 너무 무거워. 팔뚝 김밥이야. 너무 큰데 이거. 와. 이렇게 묻혀서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묻혀야 되는 거 아니야? 참치 김밥인데? 그치. 와. 크기 좀 봐. 한 입은 안 되겠다. 진짜 나눠 먹어야 돼. 너무 뻑뻑한데? 부드러웠다. 마요네즈 찍어도? 응. 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 짜잔. 1인 1떡이잖아. 김밥 먹는데 떡볶이 국물이 없으면 말이 안 되지. 근데 얘는 떡볶이 국물 필수야. 처음 먹어보는 입안 꽉 참이야. 나 먹어보자. 너무 뻑뻑해서 씹기가 힘들 정도로 참치는 많이 들어있네. 봐봐. 그래도 좀 촉촉 스타일이네. 얘도 일반 분식집 김밥이 아니야. 확실히 꽉 차있어. 역시 김밥은 찍먹이죠? 빨간 게 들어가줘야 돼, 이렇게. 선우님, 김북. 호두까. 먹어볼게요. 한 입만. 맛있어. 오. 향이, 왜냐면 이름이 물고기 김밥이라 그래. 오케이. 자. 저의 원픽은 물고기 김밥, 일반 참치 김밥. 내가 아까 향이 강하다고 했는데. 나쁘지 않은 향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좋았어. 약간 기억에 남을 맛이구나. 기억에 남을 맛. 일단 수화당이 제일 맛있었어요. 왜냐면 그 딱 촉촉한 참치 정석이고 밥도 적당한데 그 참치 김밥이라는 네이밍에 맞게끔 참치가 정말 알차게 들어있는 느낌? 저는 이공김밥인데요. 다란이 말처럼 정석대로 맛있는 건 수화당이었는데 매력이 있는 게 이공김밥이고 약간 독특해. 그러니까 여기서만 먹어볼 수 있는 식감과 맛을 느낀 것 같아서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걸로 뽑았어요.